어떻게 보면 제일 동생이잖아요. 그치. 그러니까 형들 이렇게 있으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. 사실 뭐 우리를 뽑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많이 못했지. 되게 좋아했어. 엄청나게 제가 이거 했거든요. 처음에 나왔을 그러니까. 때 종국이 형이 굉장히 좋아했어. 좋아했지. 할 수 있는 음악들이 다 한정이 돼 있잖아. 그렇죠. 사실 조금 내가 이제 개인적인 내 음악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트렌드 음악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돼요. 이번 더콜이 아니면 제 음악 인생에서 이런 조합은 진짜 없을 것 같아서. 그렇지. 맞아 맞아. 이거 그렇지. 아니면 이런 조합은 그냥 거의 결혼식에서나 결혼식 테이블에서 만나지. 자리 없어 잘못 안 앉아. 형님. 야, 너도 왔냐? 그래서 갑자기 이제 자리 없어가지고 앉았듯이. 저 저기 앉아. 그래, 앉아. 편하게 앉아. 똑같이 하고. 니네는 어떻게 하는 거야? 신부 쪽이야? 우리 신랑 쪽이라. 일단 주제가 레트로잖아요. 60~70년대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흑인 음악, 소울 음악을 좀 해보자 해서 약간 밴드 사운드로 만들었고 촌스러움과 트렌드를 같이 섞은 공존하는. 그래서 주제도 일부러 간단하게 너에게 주는 게 아깝지 않다는 그런 사랑 노래가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약간 밴드 분들도 섭외했거든요. 안무 같은 거 훅 부분만 우리가 뭔가 단순하지만 네. 좀 촌스러우면서 그때는 감 이런 거나 뭐 네. 이런 거나 이런 거니까 그런 건 뭐 그러니까. 충분하기보단 율동. 저희 둘은 그런 쪽이 퍼포먼스를 많이 안 해봤거든요. 그렇지, 그렇지.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. 그래. 수영 그릴 거지? 저는 괜찮아요. 그래, 너 후회할지도 몰라요. 아니, 지금 살짝 오고 있어요. 이렇게 저희가 보면은 실제로 통통 튈 것 같지만 상당히 진지한 면이 많거든요. 유보이 형님들은 그걸 벗어난 음악을 많이 하셨잖아요. 그런 걸 좀 겪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.